치라고요. 뭔데 이거?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? 아이 가라 가든지. 안녕하십니까 형님. 인사드려요. 안녕하십니까 형님. 아이 뭐여 이씨. 잠깐만 이거 또 이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이거 또 무단퇴근하고 갔네. 아이씨 이거 여기 누가 버린지 봤어요 혹시? 아 내가 씨. 아 잠깐 비웠는데 이거 내가 근데 짬밥 10년인데 내가 어? 이 바다 짬밥 10년인데 내가 범인 찾는 건 일도 아니지. 예 보자고. 잠깐만 면도기가 있네. 면도기면 이거 남잔데. 아니 요즘 여자도 사용하니까. 예 여자일 수도 있고. 뭐야 이거 휴지가 왜 이렇게 많아? 어? 어? 뭐야 휴지가 겁나 많네. 아이 씨발 남자. 아이씨 남자요. 확실히요. 잠깐만 아까 봉지가 여기 있었는데 이 세븐일레븐 봉지인데. 그러면 세븐일레븐이 여기 두 개요. 여기 하나랑 저기 하나. 근데 내가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고 저쪽 사는 사람이네요. 찾기 오이 좁혀졌어. 어? 추리를 되게 잘하거든. 추리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? 게스? 그건 옷 상표 이름이고 추리는 영어로 코난이지. 코난. 코난. 가스도 그냥 버렸네. 가스. 걸캅스 팬인가? 이거 배달 영수증을 그대로 버렸네. 어? 내가 이거 만피스 퍼즐도 뭐 한 10분 만에 맞추는데 이거 맞추는 거 1도 아니지. 다 찾았어 이제 범인. 예. 한번 맞춰보자고. 예. 예? 뭐야 나오네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. 뭐 도와주는 거야? 아니 이거 잠깐만 퍼즐 봐야 되는데 몇 톤지? 아 이거 봐야 돼. 이거 봐봐. 이제 몇 톤지 봐야 되는데. 쓰레기 갖고 가 이놈아. 똥 갖고 가. 제 쓰레기. 아니 무단투기하고 그냥 가버리네요. 예. 네. 영등포는 제가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데. 아이고 참 나쁜 놈. 에이 진. 쫓아가지. 저기까지 왔어요. 예, 네, 저기 가버리잖아요.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호수 보려니까 딱 몇 톤 나오려고 하니까 다 가져가잖아요. 내가 여기 뭐 잘하고 있어요. 예, 네, 여기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. 네. 네. 영등포 포레버 이씨. 저기요? 주셔야죠, 저. 주셔야죠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다 그냥 버리시면 어떡해요. 안 되지. 예? 아, 빨리 가져가세요. 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안 되죠. 하지 마세요. 나 이제 몇 톤인지 찾아내요. 알아봤어?
알아봤어. 다 봤대. 뻔뻔하. 저기요, 잠시만요. 아, 여기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안 버린 것 같은데, 잠시만 볼게요. 맞네. 일반 쓰레기를 그냥 여기다 버리심. 아, 일반 쓰레기 이거 못 버리게 하는 사람이죠. 쓰레기 일반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? 예? 이거 버리면 안 돼요. 뭐냐고요? 아니, 안 돼.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. 이거 여기다 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나도 그냥 이거 못 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. 예? 보시면 지금 좀 아실만한 분이 뭐 땀을 내기던가 어쩌라고.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학교 스쿨존이고 애들 공부하는 데인데 보고 축구했어요 정서상? 어? 내가 버렸나? 나 버렸다 이거. 다 버렸어요? 내가 버렸냐고. 다른 것도 다 잡아가라. 그럼 남들이 뭐 다 그 저기 다 장가가면 다 장가가겠네? 그렇다고 장악하세요? 개똥 같은 소리 하는. 이게 개똥 같은 짓이죠 한 게. 응? 예? 어이구 사람 치웠네. 아니 가져가시라고 이거. 예? 가져가시라고요. 뭔데 니가? 뭔데 니가? 뭔데 니가? 어, 형님, 형님 형 어쩐 일이십니까? 아이. 형님 인사드려요. 안녕하십니까 형님. 아니 저희 세계에서 나가시고 여기서 환경미화원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? 그 환경미화원 뭐 시험 한 10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. 아니 그러면 좋게는 왜 입고 계십니까? 봉사, 봉사활동 하는 거지. 어, 기로는 뭐요? 재력으로는 아들 봉사 만든다 하시던데 여기서 봉사하시는 겁니까 형님? 뭐요? 새끼 막내. 자식이야. 여기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이 새끼야. 교육 시켜. 말 시켜. 뭐요? 말씀 듣기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. 검은 세계에서 나가시더니 형광색에 들어가신 겁니까? 뭐요 얘? 새로 들어오네요? 새끼들 뭐 나 연배가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몇 년생이야? 97년생입니다. 어이씨. 면상 관리해 면상. 새끼가 말이 많나? 어? 맛있어. 어, 애들 관리 잘 안 하고 많이 건방져졌어. 어? 아니 뭐 친구 뭐 뭘? 에? 씨발들 진짜 이씨. 죄송합니다 형님. 나 몰라. 죄송합니다. 아 형님. 근데 제가 멀리서 듣기로는 뭔가 좀 언성이 오갔던 것 같은데 혹시 뭐 문제 있으십니까?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시끌벅적하지. 뭐 나한테 뭐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. 삿대질이요? 예. 가만히 계셨습니까? 가만히 있었지 뭐. 그냥 저 손가락 잘라가지고 마디마디 이어서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어서 기념을 해야죠. 그때 장난하게 뭐하는 짓이 그게. 날 째려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. 내가 순하게 생겼나? 이걸로요? 려 눈 그걸로. 확 눈알을 뽑아가지고 눈알 사탕에서 오독오독 씹어버려야 성이 풀리는데 그거. 에이씨 왜 그려 또 자꾸. 그건 참 많은데. 막 뭐라고 하지? 뭐라고 하나만 못 참겄더라고 나한테. 이걸로요? 예.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레드카펫에서 그냥 탭댄스를 쳐버려야 성이 풀리는데 형님 뭐 참으셨습니까? 뭐 참아야지 어떡하냐? 어? 아빠. 내가 뭐 그렇다고 폭력을 쓸 수도 없고. 아니 형님 그러면은 아까 혓바닥 날라 그리고 눈알이 이래 이래 안에 누굽니까 이거?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. 드디어. 드디어. 영등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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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등포 포레버! 아 잠깐만요. 원래 부도로 저기 선민 씨, 대민 씨. 네. 어디 왜 네 번에 없는 걸 계속 이렇게. 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. 지금. 아 여기 지금 당황했잖아. 아까 계속 당황해가지고 연기가 갑자기 막히고 막 자 준비 때문에. 아 근데 재밌긴 했었어 그래도. 아니. 저번에는 좀 비중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비중이 없어서 얼마나 섭섭하면 손톱을 뚫고 있어요. 저는 실제로
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다른 동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빡쳐 있는 상태. 명정수기. 진짜로. 그래서 그 다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? 내가요? 보린말 그 형제끼리 갖다 주듯이. 이번 편집. 진짜 족보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. 우리 개그맨들은 좀 덤비잖아. 안 덤비고 잘해요. 근데 개그도 했었거든요. 그게 문제점이야. 개그할 때도 안 덤비시더라고.